이선균 마녀사냥 책임자 처벌 요구한 변협.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 수사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다. 이 씨에 대한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됐고 수사 단계에서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가 더해져 이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. 이 씨가 숨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마치 국민 기억 속에서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듯 감감무소식이다. 변협은 이 씨가 숨진 직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금까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했다. 변협은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의 수사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천경찰청장,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. 경찰 수뇌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. 실제로 이 씨의 죽음 직후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윤익은 경찰청장도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팀에 면죄부를 주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녀사냥의 근원지가 경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팀을 압수수색했다. 수사의 신뢰를 확보한답시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조처가 없다.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수사해놓고 속으로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 건 아닌가.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위반 등 위법투성이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오는 등 물증이 전혀 없는데도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밀어붙였다. 심지어 이 씨가 3차 소환 때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보트라인에 서게 만들었다.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2주 동안 총 11차례 조사하면서 이 씨에 관한 조사만 7차례나 했다.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실적 경쟁에 내몰리자 유명 연예인인 이 씨를 어떻게든지 엮어보려는 의도가 느껴진다. 정부는 국내 최대 법률가 단체인 변협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.